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6월 셋째 주 3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교만과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신앙과 자만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내 중심의 삶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헤아리며 복음의 빛인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모두 풀어지고 평안의 얻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관은 호흡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원들을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고마움으로 간직하게 하옵소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민 이종자들에게 정직과 겸손으로 국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 정치, 경제, 교육 안보가 안정되게 하셔서 살기 좋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40회를 맞도록 인천 순복음교회를 들어서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천하도 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5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이루어지는 상반기 하모니 전도 잔치 이회 전 성도가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신자로 오신 모든 분들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당회로부터 영부아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관 부서 되게 하시고 부교역자들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최용호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평안과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두 사람 예루살렘 찬양대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